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크게 소리쳤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왔다 갔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자. 예수님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과연 그렇게 세 번을 말할까요? 초밥 읽어줄게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라고 믿었나요? 아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지쳐서 곧 잠이 들고 말았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죠. 네, 여기 다이아몬드 진실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 새다. 예수님이 열심히 그걸 하고 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에 제자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난 무리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그 무리 중에 함께 있던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야 할 사람이란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유다도 그래도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네.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하니까. 네, 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체포하는 일을 도와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다. 이를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만은 그 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뒤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나요? 놀란 베드로는 아니요라고 소리쳤어요. 네. 놀랐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들이 틀렸어!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불탔나 봐요.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였나요? 아니죠. 모른다고 하였죠. 활동을 해볼게요. 스티커 붙이는 건가 봐요. 다른 배경도 있을 수 있고. 두개 다른 배경이다. 우선 한개 해야지. 예수님을 여기. 예수님을 여기다가 놓고 자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 우선 사진을 찍고 얘를 예수님을 없애고 제자들도 다 없애요. 그다음에 다른 배경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다른 배경이 있거든요. 아, 저는
베드로를 닭을 놔야겠죠? 네, 이렇게 그림을 완성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기본.